이게 또 무슨 콘텐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건 좀 볼만하다. 정말 괜찮다.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는 코너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움 유튜브 뭐 볼까 보겠습니다. 키움 유튜브 뭐 볼까.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많은 유튜브를 보실 거예요. 근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 정보가 돼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정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정말 같이 가는 그런 키움 채널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좀 함께 키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콘텐츠를 찾아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유튜브 꼭 보셔야 되는데 먼저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앞으로 상장을 할 텐데 자, 이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상장이 된 로블록스와 메타버스 얘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투자하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에 많이 들으실 거예요. 로블록스 사야 돼? 그럼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에 참여를 했었어야 돼? 이거는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 이미 지나간 얘기 말고 앞으로 이들 기업들을 보려면 뭘 볼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한 콘텐츠를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좀 기업 얘기하기 전에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좀 시장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요즘 미국 얘기 많이 들으시죠. 미국이 금리가 어떻다 저렇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장중의 흐름은 요거 보여드리는 것처럼 10시 30분부터 10시부터 코스피 지수 요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보라색으로 좀 보이실 거예요. 보라색으로 본 게 상하이 종합지수고요. 파랗게 돼 있는 게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인데 똑같습니다. 장중에 상하이 지수 내리면 같이 내리고 오르면 같이 오르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어떻게 가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변동성이 커지면 우리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힌트를 주는 그런 유튜브가 긴급점검으로 나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점검 중국 증시 급락 나무보다 숲을 봐야 하는 이유라고 해서 3월 10일 날 홍록기 연구원이 긴급점검으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증시는 춘절 전후로는 전인대도 있고요. 양회도 있고요. 그러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좀 내리면서 오히려 우리 시장에 좀 타격을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월 중순에 고점을 찍고 상해 종합지수가 쭉 내려와서 3,700에서 3,400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여기가 좀 변동성이 덜하면 우리도 변동성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 얘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보니까 중국 증시 좀 하락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죠. 중국 정부가 자꾸 유동성 줄이는 것 같다 그런 우려가 좀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신용거래가 좀 많아지면서 좀 지수도 하락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중국에서도 거둬들일 가능성은 있지만 이건 조절 차원이고 지금 3,400 수준이면 정부도 좀 적절한 주식시장의 지수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큰 폭의 하락 없고 좀 어느 정도 바닥권을 그러니까 저점을 좀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공적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한 20분짜리 정도의 지금 중국 증시 급락 나무보다 숲을 봐야 하는 이유라는 얘기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핵심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여기로 들어가셔서요. 요 지금 보시면은 19초 한 20초 이 20분 정도부터 보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자산 버블들을 많이 경계하는 발언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춘절 직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제 이제 국가대가 이제 국영 펀드들이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조금 하방 이제 낙폭을 좀 제한하는 효과를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수 이제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네, 보고 네. 있는 거고 이 시점에서 들어온 것 자체가 중국 정부가 생각하기에 뭐 현재 중국 증시 밸류에이션이 좀 빠지면서
지금은 적정 수준으로 되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점을 좀 간접적으로 시장에게 전달을 해준 줬다.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 수준에서는 좀 추가적인 하락으로 가기에는 조금 더 다른 트리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좀 지수 하방 경직성도 확보가 되었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유동성이 추세적으로 빠지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오늘 네. 같이 들어보셨죠? 예. 여기서 핵심은 일단 공적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고요. 사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가 사실 금융시장 아직 중국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금 변동성이 좀 여기서 수그러들게 되면은 우리 증시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게 제일 관건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의 포인트를 찾았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3월 10일 기준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점 점검을 하시면서 요게 핵심인데 요거보다 더 들어보고 싶으시다면은 바로 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이제부터 좀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즘 우리 투자자분들이 국내 기업 중에서 상장을 준비하거나 이제 막 상장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바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사실 공모시장에서 받았으면 참 좋을 수도 있는 요즘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3월 10일자로 청약 끝났죠. 잘 받으셨나요? 일단 이번에 청약 방식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균등 배정 방식으로 어쨌든 뭐 작년처럼 몇 억을 넣어도 한 주 받을까 말까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지금 이 배정된 물량 계좌보다 더 많이 계좌가 들어와 버리면 공모 계정에 이렇게 청약 계정에 들어와 버리면 또 추첨한 되네요. 그래서 한 주도 못 받은 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선 공모주 못 받았다고 포기할 상황은 아닌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최고예요. 최고. 현재 보니까 증거금 최고로 많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와서 자,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8일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쫓아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모가가 싼지 비싼지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첫 거래가 시작된데 그때도 역시 싼 건지 어쩐지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기본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키움 유튜브에서는 바로 이 지금 콘텐츠를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공시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쌩쌩 달릴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정말 이 가치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는 그런 콘텐츠였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가가 싼 거냐 비싼 거냐 6만 5천 원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밸류를 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상장 첫날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따라잡아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 기업이지만 CMO요.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들과 비교를 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공모가 6만 5천 원 산출된 기업 가치는 어쨌든 산출된 기업 가치에서 20% 정도 할인된 가격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장에선 한때 27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아무튼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기대감이 큰 기업이다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코너 더 공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치가 2.6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론자, 삼바, 우시 세 군데 그 평균치로 구하니까 2.6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생산 능력, capacity에다가 2.6을 곱해버리면 그 EV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로 가게 되면 SK는 24,000리터거든요.
앞에서 구한 평균치가 이제 2.6배니까 이 커패시티에다가 2.6배를 곱하면 그 EV는 6조 3천억이 나오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순차입금이 마이너스 118억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더 많아요, 차입금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6조 3천억에다가 순차입금이 마이너스로 나와버리니까 이걸 더해줘야 돼요. 현금이 더 많기 때문에 현금이 더 많은 회사구나. 그래서 더해버리면 6조 3,118억이 나오고 회사 이제 발행 주식수 7,700만 주를 나눠버리면 주당 한 82,200원 이 정도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당 평가가 이제 82,000원으로 나오는데 이거 다 안 쓰죠. 할인을 해야죠, 또 그죠? 예. 이제 IPO 하는 회사고 여기 뭐 삼바 우시 뭐 론자는 뭐 잘 나가는 저기 회사니까 그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 할인을 하게 되면 그 희망 그 공모가 밴드는 49,000원에서 65,000원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사람들이 야, 그거 이상하다. 왜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사실 싼 거냐 비싼 거냐 이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자고 그랬잖아요. 포인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 우리는 백신 개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상장할 때 비교 지금 기업들은 모두 다 의약품 위탁 생산의 최고의 기업들 CMO 기업들이라는 거 요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인지 꼭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공모가 6만 5천 원이 산출된 것은 기업 가치에서 20% 정도 할인이 됐었고 심리적인 부분 SK바이오사이언스 기대는 크다는 점 이 점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외적에서는 최고 27만 원까지도 올라갔고 지금 뭐 20만 원 이상 좀 20만 원 아래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자 CMO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우리 주식시장에서 받아들이는지 어쩌는지 이것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참 이거 알아두실 거 하나 더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인 3월 18일 그리고 시가는 공모가 6만 5천 원 기준으로 90%에서 200%에서 결정된 그러니까 58,500원에서 13만원에서 시초가 결정이 된다는 거 이것도 잊지 마시고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당시 상장 바로 당일날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자 이제부터 좀 시작입니다. 한번 잘 고민을 함께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해외시장 쪽으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해외 쪽에서 상장된 종목은 쿠팡이 제일 지금 많이 얘기를 하실 텐데 쿠팡이 상장을 하고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서 뭐 시가총액 100조 원을 넘어섰다고 얘기를 들으셨죠. 이 100조 원이란 시가총액은요. SK하이닉스랑 비슷해요.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라면 바로 거래소에서 2위, 시총 2위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보다 좀 더 우리가 다음 기업을 국내 기업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 로블록스가 보시게 되면은 뭐 로블록스 뭐 말씀을 드리자면 잘 알고 계시 게임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긴 할 텐데 한마디로 게임 만드는 인프라 제공하는 기업이래요. 그래서 지금 딱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유튜브라고 합니다. 게임계 유튜브라고 얘기를 좀 하는 그런 얘기고요. 사실 로블록스는 초딩 성지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초딩?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의 핵심 소비층 10대 요즘 Z세대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 세대가 아주 좋아하고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로블록스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로블록스 하면 꼭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좀 많이 안 다가서 저도 공부 좀 해봤거든요. 근데 캐시우드의 아크자산운용, 그러니까 캐시우드 정말 요즘에 핫하죠. 핫한 분인데 특히 아크자산운용에서 미래산업으로 보고 있는 게 메타버스라고 했는데 이 메타버스가 가상세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 가상세계를 말하는 거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지금으로서는 로블록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블록스로 돌아가서 보니까 상장 첫날에 45달러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54% 급등을 하면서 69달러 50센트에서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 날도 약 6% 정도 오르면서 70달러 이상으로 훌쩍 뛰어드는 그런 아주 초강세를 보이면서 아 지금 이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그런 기업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로블록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높구나라는 점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좀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점에서 제가 키움 채널에서는 요거 보여드리려고 해요. 열일한차 바바리안 리서치와 함께 예, 좀 얘기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로블록스에 대해서 굉장히 비즈니스 구조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좀 들어보시고 또 우리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개요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저는 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로블록스가 어떤 게임 산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로블록스는 유튜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사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로블록스 뭐 어렵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네. 로블록스가 이렇게 큰 하나의 이 생태계를 판을 만들어주는 네. 거고요. 이 판 위에 수많은 게임들이 올라가서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네. 그냥 유튜브라는 판을 만들어주고 네. 그 판 위에 수많은 유튜버들이 자기 컨텐츠를 만든다. 네. 자기 컨텐츠를 만들 때 유튜브 스튜디오 같은 그런 인프라를 뭐 구글이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로블록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게임을 만들 때 이제 필요한 네. 그런 툴들을 이제 로블록스가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각자의 게임을 만들고 네. 참여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모두 그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아. 그리고 뭐 이런 게임 개발사들이라든지 뭐 디벨로퍼들이 네. 이제 그 게임을 개발할 때 추가적으로 뭐 필요한 뭐 인프라라든지 그런 네. 부분들을 이제 로블록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또 인프라를 지원을 해주는 네. 그런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이제 기반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게임들이 만들어지고 네.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벅스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익이 개발사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다 창출이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로블록스 메타버스를 지금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는 로블록스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고 제가 좀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지금 아크 인베스트먼트 아크 자산운용 우리 현금 언니가 지금 한 50만 주 정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켰다는 얘기도 좀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미국에서는 기대가 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그냥 여기서 끝나면은 좀 아쉽습니다. 상당히 이런 메타버스를 좀 보다 구체화해서 사업 구조로 그러니까 수익성 사업으로 자꾸 구체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 꽤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페이스북이 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호라이즌이라고 있는데 이거 지금 페이스북 호라이즌 직접 홈페이지에 가서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바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페이스북이 지금 이쪽에 뛰어들려고 아주 하나하나 천천히 꼼꼼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여기입니다. 네이버 제트의 제페토라고 아이고 TP라고 써있는데 오늘 제페토라고 합니다. 밑에 출처 보면 제페토 이렇게 써있죠. 제페토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벌써 전 세계로 이용자가 지금 2억 명을 넘고 있다고 해요. 너무 잘 돼서 네이버에서 분사가 됐어요. 네이버 제트로 자회사가. 그러면서 제페토가 현재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점 페이스북도 뛰어들고 네이버도 뛰어들은 그런 분야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내가 알 거 아니야. 내가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뭐 몰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 같은 분들을 위한 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 또 이것 때문에 각광받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없어지네 만에 팔리니 어쩌네 이렇게 얘기가 됐던 싸이월드입니다. 싸이월드가 요즘에 다시 한번 진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라는 그런 개념에서 싸이월드가 진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이월드 안에서 쓸 수 있는 이 화폐죠. 도토리, 판매 아이템. 부캐를 만드는 그 아바타 이거 마치 다 만들어 보셨을 텐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싸이월드에 대한 추억을 너무나 가지고 있는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수많은 이용자들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요건들이 메타버스의 아주 중요한 요건들 다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싸이월드가 과연 앞으로 기업 가치를 얼마나 더 이것 때문에 높일 수 있을까 얘기도 많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 메타버스 좀 개념이 좀 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딱 싸이월드 생각하시면 된다 생각을 하시면서 국내 기업 상당히 오래전부터 뛰어든 세계였다 산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더 추가적으로 상장하는 국내에 상장하는 기업이 있을지도 계속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키움 유튜브 뭐 볼까?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튜브를 키움 채널에서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모두 다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